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제21회 총선 개표가 계속 진행되는 와중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국민의힘 총선 전 과정을 아주 잘 이끌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도 일을 해봤고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도 일을 해봤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 아주 국민의힘 이 총선 전 과정 잘 이끌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지금 현재 충격 결과 개표율 60%, 민주당 156곳, 국민의힘 94곳, 당선 확정. 이번에도 전라도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개표율 60%, 민주 156곳, 국민의힘 94곳, 당선 확정 우세.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 개표율이 60%를 넘은 가운데 전국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 254곳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156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94개 지역구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무소속 각한 석.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는 개표율 9.82% 기준으로 국민의힘 위성 정당인 국민의 미래 39.3%,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연합이 26.47%, 조국혁신당 22.47%, 개혁신당 3.17%입니다. 정당 투표는 3% 이상 득표해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습니다. 자, 이철규, 윤한홍, 이성윤, 박지원 등 당선. 민주당 23명, 국민의힘 23명 확정. 11시 30분 현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0일 오후 11시 30분 기준 후보 46명의 당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 23명, 국민의힘 23명. 자, 민주당 소속 당선 확정자는 정준호 후보, 광주 북구갑, 전진숙 후보, 광주 북구을, 정동영 후보, 전북 전주시 병 신영대 후보, 전북 군산 김제시 갑 이원택 후보, 전북 김제시 부안 을 이춘석 후보, 전북 익산시 갑 한병도 후보, 전북 익산시 을 윤준병 후보, 전북 정읍시 고창군 박희승 후보, 전북 남원시 장수 군임 안호영 후보, 전북 완주군 무주군, 주철현 후보, 전남 여수갑, 김문수 후보, 전남 순천, 권향엽 후보, 전남 순천광양, 신정훈 후보, 전남 나주 화순군, 문금주 후보, 전남 고흥보성, 박지원 후보, 박지원이도 됐죠. 박지원 후보, 전남 해남군 진도, 소삼석 후보, 전남 영암군 신안군, 박교홍 후보, 인천 서구갑, 이계호 후보, 전남 담양군 장성군, 김윤덕 후보, 전북 전주시 갑, 이성윤 후보, 전북 전주시 을, 이원희 후보, 전남 목포시, 조계원 후보, 전남 여수시 을 등. 거의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죠, 전라도는.
국민의힘 소속 당선 확정자는 이철규 후보, 강원 동해시 태백 정선, 성원석 후보 경북 김천, 김형동 후보 경북 안동 예천, 임종득 후보 경북 영주시 영안군, 이만희 후보 경북 영천시 청도군, 임이자 후보 경북 상주시 문경시, 박경수 후보 경북 의성군 울진군, 정의용 후보 경북 고령군 칠곡군, 김종량 후보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정점식 후보 경남 통영시 고성군, 서천호 후보 경남 사천시 하동군, 박상웅 후보 경남 창녕군, 신성범 후보 경남 산청군 합천군, 추경호 후보 대구 달성군, 배준영 후보 인천 중구 강화군, 박성민 후보 울산 중구, 이양수 후보 강원 속초시 양양군, 유상범 후보 강원 홍천군 횡성군, 송일정 후보 충남 소산 태안, 김정재 후보 경남 포항 북구, 윤한홍 후보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강민국 후보 경남 진주시 을, 최형두 후보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자, 어쨌든 좀 더 기다려보겠지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켜봅시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